예, 저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는 아이가 서울에 있었을 거예요. 예. 그때 그러다가 봄에 4월 달인가? 예, 내려왔어요.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때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얘가 이제 예능 계통을 참 잘하니까 그 복지관이 아이들한테 예능을 가리키는 복지관이더라고요. 지가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잘하니까 강판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얘가 망상이 있으니까 지가 혼자서 정한 어떤 가수 남자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걔가 저하고 결혼하자고 했다고 그전을 내려가 있으라고 했다고 내려왔어요, 글쎄. 그랬네요. 아니라고 너는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래도 그냥 계속 믿고 있어요. 그러고는 계속 며칠 지나면서 왜 연락이 안 오지? 안 오지. 그래서 그거 봐라.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아닌데요. 그러고는 네가 그러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려왔으니까 그것도 뭐 이모하고 상담 상의도 안 하고 뭐 복지관에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려와 버렸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참 나중에서 그걸 뒤처리하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센터라도 가고 그래라. 그러면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일자리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걔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아, 괜히 참 답답해. 그래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4월부터 집까지 계속 있다가 집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맨 돈이나 쓰고 군것질이나 하고 밥을 먹는 게맨 군것질로 그냥 밥을 식사를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점점 나빠지고 아이가 좀 사납고 거칠어져요. 그리고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막 원수 보듯이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엄마를 참 아끼고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엄마가 그렇게 막 원수 보듯하고 가끔 그리고는 뭐 가끔 막 화나면 나가라고 하고 아우 그러다가 지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문딱 닫으면 열면은 막 시끄럽게 난리를 치고 가끔가다 그렇게 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언제 제가 어떻게 될지, 무슨 말을 할지. 어? 예. 막 몰라서 아이도 점점 나쁘게 하는 것 같아서 건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토요일 되면 엄마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한 번씩은 가끔 밖에 나들이도 한번 하고 산에도 가고 그런 적은 있는데. 점점 거칠어지더니 결국은 어제 그저께 아침에 또 강제 입원했어요. 그랬네요. 네. 강제 입원이 지금 경찰 부르고 119가 오고 이런 것이 세 번째예요. 그러네요. 네. 어제 그저께 아침에는 제가 그 전날은 애가 낮에 자고 밤에 안 자니까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요. 왔다 갔다 하고 막 문소리 내고 막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잠을 하나도 못 자서 그 다음 날은 좀 조용히 하려나 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잤어요. 그게 어제 아침인데
아, 그저께 아침인가? 그저께 아침인가 보다. 8월 5일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아우, 고마워서, 잘 잤니? 하고, 걔 방이 열려있길래 가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끼리니까 속옷이 서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속옷이 하나가 안 보이길래, 아이 방에서 엄마 거 하나 옷 찾으려고 왔다. 그러면서 찾으려고 하니까, 화를 내요. 화를 내면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 그때는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방에, 저기,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겠다가 저한테 쫓아와서 핸드폰으로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서 저를 그 육중한 몸으로 저를 막 밀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래고 막 그래가지고, 아우,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근데 지 오빠가 있었어요, 집에. 예. 오빠가 갑자기 듣고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오고, 그 전에도, 그 이틀 전에도 무슨 이유도 생각도 안 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과도카를 들고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찔러버린다고 하면서. 저는 설마 그렇게 하랴 했었죠. 근데 그건 그렇게 지났고, 어제 그저께 아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머리통을 막 때리고, 저를 막 밀쳐버리고, 막 그래서, 이거 참, 그 전부터 계속 걱정이 됐었어요. 애가 좀 상태가 나빠지는구나, 나빠지는구나 하고, 약을 잘 먹이려고 해도, 약을 감춰놓고, 자기가 먹겠다고 하고는 제대로 안 먹어요, 보면. 치료가는 날짜에 보면은 며칠, 2주일씩 약을 저오는데, 뭐, 며칠 분이 남아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약도 안 먹고, 저는 이제 그, 나는 억울하다. 내가 약 먹는 건 너무 억울하다. 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병들게 한 가족들이 약을 먹어야 맞지. 왜 내가 약을 먹냐.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아. 나는 정상이다. 나는 병이 아니다. 나는 정상이다. 당신들이 전부 다 병자다. 그러니까 약 먹는 게 무슨 저기 자기를 고문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참 약을 안 먹으니까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센터에 그 직원들도 그래요. 다른 아이들은 다약잘 먹으니까 취업도 하고 다잘 지내는데 그집 딸만 지금 이렇게 못 하고 있다고. 제주도 능력도 너무너무 많고 아뭐 못하는 게 전국 미술 대회에서도 은상 받고 뭐 피아노 대회에서도 저기 서울 그 조선오토에서 피아노 대회에서 최우수상 받고, 아우, 뭐, 굴짓기도 그렇게 잘하고, 막, 뭐, 생각하는 것도 엄청 깊고, 아주 어른스럽고, 아이한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재주를 다 묻히고 저렇게 병에 저렇게 놓여가지고 있다는 게또 너무 안타깝고, 나이가 50다 돼가는데, 그 망상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입원하는 병원이 어떻게 마침 경찰이 알아보고 받아주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집 가까운 병원으로, 집 가까운 병원으로 마침 정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클로 자리를 하는 병원이에요. 거기가 또 다행히.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클로 자리를 처방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첫날 저는 이제 머리를 맞아가지고 저는 저대로 병원에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는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119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가 본데,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가서 엄청 울더래요. 엄청 울고 또 울고 계속 울더래요.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겠다고 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전화하니까 밥도 먹고 약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혈압이 200이나 올라가가지고 혈압약도 처방해서 먹였다고.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병원에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 아유, 저는 처음에는 막 많이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네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딱히 예. 그럼 이 지역에서 지금 축제가 한 열흘간 벌어지는데 내일 모레부터 아주 참 재밌는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걸 보겠다고 그거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끝났죠, 이제. 그리고 근데 그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있는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뭐죠, 이제? 이렇게 강제 입원하면 3개월밖에 못 있는다고 하는데, 아, 오늘 아침에 6시 10분에 전화가 두 번이 왔는데, 제가 진동을 해놔가지고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안 되겠어요. 이제 안쓰럽고 마음 아프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제가 가라앉지 못하겠어요. 막, 제가 막 정신이 막 헷갈리려고 하고,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하려나 보다. 그 전화가 오면 안 받고, 지난번에도 이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대학병원에서 얘를 아주 힘들어서 의료수급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대학병원은 수급자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 병원을 오게 되는데 한 20일도 안 됐는데 하도 꺼내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저를 못 살게 굴어서 할수 없이 약속을 약달 먹기로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서울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모님도 참 힘들었는데, 이모님은, 여기 있으면 될 텐데, 가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걸 보고는 또 속이 또 타서 안타까워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안쓰럽고 참 그렇지만, 무슨 수용시설 같은 것도 있나 보죠. 아, 그런 데다가 아예 넣는 게 좋으려나. 이렇게 하면 자식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걔도 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약만 제대로 먹으면, 저한테 맞는 이렇게 주치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치의가 없어요. 그리고 약을 맞는 걸못 찾았고, 이제서 클로자릴이 맞다 했는데, 그게 뭐 마지막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로자릴이. 이제 그거라도 먹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약 얘기를 하면 막 난리를 치니까 꺼내지도 못했고, 저도 자꾸 요새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얘를 클로자릴을 어떻게 써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하는데, 더 문제는요, 이제 아빠예요. 이제 아빠하고 지금이라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 지나빠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저렇게 누워서 있고, 그냥 겨우, 그냥, 거동만 약간 할 정도로만 있는데, 그 아빠의 성격이 교수님이 그런 걸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사이코패스 말고 소시오패스 있죠. 자기가 그런 그 6.25 때그 수류탄 저기를 맞아가지고 팔이 부러지니까 그런 큰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 트라우마를 누가 치료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집안도 그냥 그잘 살다가 뭐 토지개혁이니 이런 것 때문에 6.25 때다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으니까 이 병든 이 팔까지 부러진 이 사람 뭘 돌볼 새도 없는가 봐요. 각자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군함매나 되니까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이러지. 이 사람도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생각하고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공무원까지 했고 했는데 그 식구들은 오히려 얘 아빠한테 다 의지하고 먹고 살고 있었어요. 저 결혼 때 보니까 결혼이라고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가서 한 결혼인데 가보니까 이 아빠 전부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결혼하고도 계속 큰댁을 도왔죠. 오빠도 공부 다 가르치고 다 취업 다 하게 하고 다 각자 살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다고 그래. 제 어떤 사람이 보더니 마지가 아니면서 마지노선을 다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형제들이 성격이 100% 뺏어가고 도둑놈처럼 뺏어가려고만 하지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더니 영락없이 그대로 맞췄어요. 영락없이 그래. 그러더니 지금 얘들 아빠 이게 아프고 아이가 저렇게 병들고 그래도 어느 하나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것도 없고 저는 저대로 또 얘들 아빠가 조카 부도막아 준다고 장조카가 또 사업을 한다고 부도막아 달라고 와서 또 때를 쓰니까 병신자식이 효도한다는 옛말처럼 그런지 그냥 자기 집 일이라면 그냥 자기 목숨이라도 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조카한테 둘이 벌어가지고 평생 고생한 거 집이 세채 있었고 땅이 있었는데 집 하나 남겨놓고 집두채땅 하나 그거 다 팔아가지고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조카 다 뒤져졌어요. 그런 수가 어딨대요. 그러고는 결국은 5개월 정도밖에 안 가서 조카가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거꾸로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부도나 빨리 났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이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제가 아이들 떼어놓고 아이들 맨날 울게 해놓고서 직장에 나가가지고 벌어가지고 아이들 결혼할 자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세상 물정 너무 몰라가지고 저도 퇴직하고 나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그냥 누가 이거 좀 투자해보라고 해서 친척인데 투자해보라고 해서 믿고서 투자했더니 완전 사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또딴 사람들이 여기 좋은 게 있다.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거다. 저는 또 그거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다 날려먹었어요. 됐네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오히려 자꾸 마이너스만 자꾸 나오고 그래서 이제 왜저 그렇게 했냐면 아이는 저렇게 하고 아프고 하니까 제가 직장에 나가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투자하면 또 버는 방법도 있나 보다 하고는 했더니 그게 전부 다 그냥 무서운 사기로 다 그냥 판정이 났고 그래서 아이는 저렇게 했고 지네 아빠는 자기가 한 일을 전혀 머릿속에 넣고 있지를 않아요. 교수님, 이게 이런 수가 있을까요? 이게 소시오패스 경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었더니,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훨씬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몰라도, 소시오패스는
사람 100명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까딱 안 한대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비슷해요, 보니까. 저를 처음 만나서부터 아무 일도 아닌데 자기 오해를 해가지고 저를 폭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제가 그냥 도망 다니다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절대로 너 괴롭히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와서 납치를 자기가 당했어요.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 길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도 못 받고 우리 길러서 대학까지 가르쳐서 공무원까지 만든 딸 자식을 저렇게 뺏기니 부모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그런 것들이 저를 괴롭히는데 딸 자식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구나 싶고 근데 제 인생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항상 불안하고 항상 저 사람의 그 폭력에 시달리고 거기다 결국은 이제 자식까지 폭력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고도 하나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그 반대로 나가야잖아요. 근데 이제 폭력은 없어지고 자기도 지금 병들어서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건 없지만 자기 잘못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뉘우치지 못해요. 아이가 병원에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고 119가 들이닥치고 막 와서 아이가 막 강제로 끌려나가고 막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만 막 몸부림치고 저 응급실 갔다 와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또몇 시간 앉아있다 오고 막 그러는데 갔다 온 저한테 아이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응? 절대 묻질 않아요. 절대. 그리고 저희 두드러 패고도 멍이 시퍼렇게 돌고 막 그래도 전혀 관심도 없어요. 미안하단 말한번한 역사가 없고 계속 반복 그 폭력이 있었어도 살아온 제가 바보 천치지만 이혼도 안 해주고 막 한다고 얘기만 이혼하려고만 하면 막 협박하고 막 무시무시한 막 공포를 주고 그 제가 자기 병들어서 어디서 누가 좋은 그뭐 약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러 갔다가 오다가 그 약재가 좀 이렇게 부피가 커서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이게 타면 삥 돌아서 와야 되니까 가까운 데로 온다고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그러다가 그 지금 실은 그것이 바퀴가 한쪽이 기울어지면서 자빠지니까 저도 같이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팔 골다공증이 심한 데다가 근심 걱정하니까 골다공증까지 심하더라고요. 팔을 다쳐가지고 팔이 완전히 으스러졌대요. 팔목이. 그래가지고 두 군데를 찢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일주일간 입원해갖고 들어왔는데 어디를 다쳤냐고 어디 보자고 얼마나 아프냐고 한 역사가 없어요. 절대로 관심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에 쳐가지고 또 입원해서 또한달 동안 입원했다가 또 오고 그랬어도 뭐 어디를 다쳤냐 얼마나 아프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도 일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았는지 저는 자서전을 쓰고 싶어요. 자서전을 쓰고 싶은데 이 부끄러운 얘기를 다 해야 되나 하는 아직 확신은 안 쓰는데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용기를 내는 건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서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조금 아까 그 저기 김재은 선생님이 해주신 단톡방에 뭐 장애인들이 그 그림 그려서 다 올린 게 있더라고요. 예, 얘도 그렇게 충분히 잘 하려 했는데 그런 걸안 하니까 지금 집에 좋은 그림도 그려놓은 것도 있고 글 짓기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어디다 내야 되나 아직 좀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임이 있으면 좀 나가서 같이 저도 작품 활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잘 그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자폐도 그렇고 뭐뭐 저기 뭐야 뭐지 여러 가지 장애 있는 사람들이 그림 잘 그리더라고요 얘도 그렇게 잘 그리고 막그 서울에서도 막 무슨 예술제 얘를 그 작품을 내라고 내면은 이건 틀림없이 그냥 특선감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림도 어떻게 했나 보이지도 않고 의아무야 돼가지고 아 그냥 혼자만 문 닫고 이렇게 대화도 거절하고 그냥 나와서 겨우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들어가고 강아지하고만 놀고 어쩌다 한번 기분 좋으면 저하고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조금 나갔다고 제가 운전도 통안 하다니까 힘든데도 그냥 드라이브를 조심해서 이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기분이 좀 풀리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또좀 있으면 금방 또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지난번에 교수님이 한번더 상담하자고 하실 때 그때는 정말 해피엔딩 좋은 뉴스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막 거의 어제 갑자기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막줄 줄을 몰라가지고 막 괴로워서 그래서 일단은 이 이야기를 할 때가 필요했네요. 너무너무 속이 답답하셨네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막 마음이 어째다 두지를 못하겠어요 그러셨네. 괴롭고 막네 저도 지금 알바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알바하는 데 가서도 재미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어떤 그냥 알바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떤 알바? 알바, 어떤 알바 하시느냐고요, 어머니께서. 요즘에. 예. 어머니께서 요즘에 어떤 알바를 하고 계시는지. 아, 어떤 알바냐고요? 예, 저기 학교 아이들 보조, 아이들 지킴이, 아동 지킴이, 알바, 예. 하루에 몇 시간 하셔야 돼요? 예? 하루 몇 시간? 3시간. 3시간. 평일에 월화수목금 그렇죠, 그렇죠. 오후 시간에 예, 가서 오후도 하다가 지금 방학이라 오전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오후 방학 하다가 때로, 예. 방학 때만 오전, 예. 회의를 하러 가면 또 다른 이제 지킴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야기도 재미나게 나누고 그래 지냈는데 요새는 통 말할 입도 떼기 싫다 그거네요. 예. 제가 막, 제 마음을 어머니께서 마음의 충격을 받고, 어머님 요번에 충격이 좀 되셨나 봐요. 예. 자꾸 눈에서 눈물이 안 마르고 계속,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흘러요. 어머니께서 우울증이신 거죠. 제가 볼때 그런지도 어머니께서 모르고, 예. 우울증, 오랜 기간 우울증이었는데, 그런 것 그래도 같아요. 견디고 살았는데, 예. 요번에 마음의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따님. 따님이 예. 엄마를 막 때리고 하니까 얘가 상태가 그래 안 좋아도 그래도 엄마를 때리거나 그런 행동은 없었는데 예. 최근에 와서는 아니, 막 지난번에 서울 가기 전에
그때도 한번 아, 그랬어요. 폭력을 했어요. 그릇을 깨고 그랬네. 엄마를 때리고 아빠를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요번에도 이제 제가 그이 아이가 서울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주소를 서울로 올렸으니까 저도 이제 서울에서 단톡방 올라오는 걸 보고 그런 데서 저기 쉼터가 있다고 그래요. 쉼터가 그 아이들 입원시키기 전에 상태 안 좋으면 쉼터를 한번 보내라고. 그 저도 쉼터를 늘 생각하고 있었고 전화도 해놨는데 아이가 쉼터를 아이들 대화 자체가 안 됐어요. 점점점점 서울에서 내려와서부터 대화 자체가 점점점점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 가능성이 없죠. 재화가 안 되니까 약도 자꾸 빼먹고. 아. 제가 볼때 요번에 하여튼 어머니께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이번에? 아이를 또다시 입원시켰다는 거 사실. 그래요? 다시는 입원 안 시. 이때까지 따님이 몇번 입원했길래요, 총, 요번까지 포함한.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 예. 네. 어머님이 다시는 요 앞전에 입원시키고 퇴원하면서, 퇴원시키면서 다시는 입원 안 시키겠다 결심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예. 아이가 너무 상처가 크고 그것을 트라우마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그렇게 막 그냥 퇴원시켜달라고 그냥 하루 종일 전화를 해서 제가 아 그렇게 힘들구나 싶어서 퇴원시켜 주고 약잘 먹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이제 퇴원하고 나더니 지가 서울로 갑자기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입원을 안 시키겠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입원을 내가 왜 시키나 하고 맹세를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제가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제가 제 힘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에 한 6개월 살다 왔나요? 얼마 살았죠? 서울에? 한 10개월 한 있었어요. 10개월 정도. 자기 딴 오래 살았네요. 서울 이모님 댁에 살면서 복지관에 나가서 애들 예능 가르치는 알바하고 잘 지냈는데, 그러다 제가 볼 때는 환청이 생겼던가 봐요. 혼자서 계속 중얼거려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가수가 연예인 자기 좋아한다. 자기한테 결혼하자 그랬다. 일 그만두고 집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너 집으로 찾아갈게. 흔히 이런 종류의 망상, 이런 종류의 망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따님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이런 망상은 보면은 거의가 다 환청 때문에 시작된 망상이에요. 환청이 있어요. 한정 때문에 환청이, 예, 환청이 있어서 소리를,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게 실제 그 가수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때때로는 눈앞에 보이기도 해요. 그건 나중에 조사해보면, 지한테 이제 지 이야기를 나중에 지나고 들어보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는 이제 이거를, 이 환청이 들리고 하면 이게 환청이라는 걸 지가 알아차리면 좋은데, 못 알아차리면 꼴딱없이 이걸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는 환청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환청이 시키는 대로 하고, 혼자 있어도 내 환청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환청이 뭐라 뭐라 이야기하면 지가 거기에 또 이래 이래 대꾸를 하고 하는데, 맨날 웃어요, 그리고 계속 맨날 웃고, 그렇죠. 웃기를 그래서 이제, 그래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요번에 입원했으니까, 이래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뭐냐면 하나는, 요번에 이제 약을 바꾸고 뭐 하고 해서 환청이 딱 떨어지든지, 환청이 딱 떨어지든지, 아니면 환청이 안 떨어지면 환청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요. 따님도 환청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되고, 어머님도 환청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되고. 환청은 다루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람 대하듯이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청이 어떤 이야기라면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환청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누구하고 대화하냐 이렇게 자기 혼자 자신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따님 이야기도 맞는 게 그런 종류의 환청이 생기는 사람들이 보면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자기를 이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런 남자가 생겨서 자기를 신데렐라 콤플렉스처럼 누군가 그런 남자가 생겨서 자기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거죠. 자기를 이뻐해 주고 어느 날인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살게끔 그렇게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뻐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외로워서 계속 그렇게 바라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외로운 거 위로도 해주고, 자기 듣고 싶었던 말,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었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또 자기 칭찬도 해주고, 예쁘다는 말도 해주고, 그래 아니고 쏙 빠지죠. 그 목소리만 들리면, 그 목소리만 들리면 지금 기분이 좋고, 쏙 빠진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만 들리면 막 얼마나 듣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고 등등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자기한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다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곧 빠져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일은 그래 된 거고. 그래 이제 요번 병원에서 클로자핀으로 한번 바꿔보자 한다니 좋고. 이게 환청이 10년, 20년씩 안 떨어지던 환청이 클로자핀으로 바꾸고 탁 떨어지는 거를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제 주변에서 제가 알고 있던 당사자들 중에 클로자핀으로 약 바꾸고 나서 환청이 탁 떨어지는 경우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클로자핀으로 바꾼다 하니 거기 기대를 한번 걸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왕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어머님 아까 얼핏 말씀처럼 아이고 차라리 잘 됐다. 집에 있어도 약도 제대로 안 먹고 집에 있어도 혼자 중얼중얼하고 환청하고 대화만 나누고 맞아요. 예전에 그냥 집에 있어서 치료도 안 되고 아무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자,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마음 먹으시면 돼요. 어떻게 서로 새로 새로 시작하자. 어머니께서는 내가 딸을 두번 다시는 입원을 안 시키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얘를 또 입원을 시켰네 해서 이제 이게 이 일이 언제 끝날려나. 이제는 정말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얘를 어디 평생 동안 어디 가 가둬둘 수 있는 요양원 같은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보내야 되나. 어머님 마음에 그렇게 절망스럽고 낙담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됐다. 집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병원 간게잘 됐다. 한참에 약도 새로 바꾸고 약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먹던 약이, 뭐, 지가 이제 약을 전혀 안 먹었으면 몰라도 먹다 말다 한것 같은데, 아무튼 약도 새로 바꿔야 되고,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병원 안에 있을 때고, 직원들이라든지 교육도 좀 시켜줘야 되고, 맞아요. 약도,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안에 있을 때 어머님하고도 좀 퇴원하기 전에 관계도 좀 개선해야 되고, 지금보다도. 이제는, 그래, 지가 요번에는 집에 내려와서 4월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 지금이 8월이니까 한넉달 집에 있었는데, 아빠하고 관계가 어땠어요? 전에는 아빠를 막 끔찍히 싫어해서, 그래서도 서울에 갔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빠하고 요번에는 관계가 어땠나요? 그냥 약간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마음속으로는 아빠가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시키고 그러면 아, 안 해주려고 하고 싫어하고 어떤 데는 좀 해주기도 했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빠에 대한 그 깊은 원망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원망에 스스로 부각을
아빠를 좀 거부반응, 무슨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 됐네요. 따님은 집에 있어도 생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이나 당사자 모임이나 이런 데 전혀 안 나가는 모양이네요. 안 갈라 그래요. 저도 엄마도 가지 말래요, 그런 데를. 아우, 참. 자기는 병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또, 에, 나는 건강하다, 막.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벌써 따님 나이가 이제 작년에 48이라 해서 원래 49일 텐데 아마도 그래야 되면 병이 발병한 지가 근 30년 가까이 될 텐데 넘었어요. 30년 넘었어요. 열몇 살에 발병했어요? 18살에. 16살에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 병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 네, 맞아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서 그래요. 자존심이 세면은 병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세상에. 남보다 못하다, 병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병을 안 받아들이려고. 나는 피해자다. 억울하다. 그렇죠. 피해자다, 억울하다. 부모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내가 왜 입원하느냐. 그렇지. 부모가 약을 먹어야지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예, 맞아요. 피해자라고 주장. 그런 당사자들도 많아요. 평생을 부모 원망만 하고 피해자라 하고 사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아휴,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자기 능력이 있어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죠. 맨날 예. 거기 매여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억울해하느라고. 있어요. 예. 우리 아이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수두룩해요. 아. 두둑해 그런 아들이 따님처럼 그냥 집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가고 하면서 내 부모 원망하고 맞아요. 예. 또 사느라고 재능이 많은데 그 재능은 애초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월만 계속 가고 있는 친구들이 예, 많아요. 맞습니다. 세월만 계속 가고. 요 자꾸 군것질만 하고 군것질이 식사예요. 그러니까 낙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지도 군것. 사는 낙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고. 예. 친구도 없고, 아무 뭐가 없는데, 눈 뜨면 할 일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 사는 낙이,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거밖에 낙이 없죠. 또한 번은 저기 그 장애인 그 직업 훈련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1년 동안을 완전히 무료로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를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웹 디자인인가 그걸 배우겠다고 간다고 약속을 하고 예 찾아갔는데 웹 디자인인가 무슨 디자인 계통인데.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버스 노선이 바뀐 걸 모르고 옛날 노선을 알려줘가지고 아이가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찾아갔는지 찾아가기 전인지 하여튼 막 화를 내고 막그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게 막 만들었다고 막 엄청 화를 내더래요. 그러고는 한 달에 세 번씩 뽑는데요. 3번씩 뽑는데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고는 자기가 돌아왔대요. 저런 그분들한테서 제가 연락을 받았지 얘한테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인연이 안 되려니까 또 그래 안 되네요. 제가 그랬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 거도 나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건데 남도 실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열흘 후에 또 가서 신청해라 해라. 들은 척도 안 해요. 저 생각으로는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구하려고도 안 하고. 이게 참 못쓰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수급자 신청을 해서 얼마가 좀 나와요. 그거는 처음에는 나 이런 거 싫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쓰겠다고. 그래서 그건 좋다. 그 정신이 좋다. 그런데
점점 이제 직장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면서 그거 나오는 걸 따박따박 또 지가 또그 받아서 써요.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제가. 아, 이래가지고 사람 근로 능력도 잃어버리고, 응? 이게 되면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이게 뭔가 이게 쉽고 막, 아, 이게. 이건 아니다 싶은데, 아우,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일단은 요번에 이제 지금 입원한 병원에라도 지가 하여튼 의사 선생님을 믿고 의사 선생님 누구라도 주치의가 생겨야 돼요. 네. 의사 선생님. 지가 예. 믿고 따르는 의사 선생님이 생겨야 된다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을 지가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믿고 따르게 되면 좋고 그 의사 네. 선생님을 안 따르면 퇴원해서라도 병원을 여기저기 딴 데를 다녀보더라도 믿고 따를 만한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 생각에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은 믿고 따를 사람이 생겨야 맞아요. 네.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의논해 가면서 한 단계 밟아 나가거든요. 믿고 따를 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후에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야가 제일 좋기는 의사 중에 자기가 믿고 따르는 의사가 있으면 제일 좋고 나중에 안 되면 의사가 아니라 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이든 또는 심리상담사든 누구든 간에 한 사람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람,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맞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줄라 애를 쓰셔야 되는데 또 하나 어머니께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할 거는 예. 우리가 이제 정신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입소시설 또는 입소시설. 주거시설 하는 게 있거든요.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이 있어요. 예. 입소시설은 24시간을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게 입소시설이고, 예. 그렇다고 갇혀서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예? 시내에 갇혀서 생활하는 건 아니라, 예. 갇혀있는 건 아니고, 시내에 뭐 빌딩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층은 사무실이고, 2층 자기들 그 회의실이라든지, 뭐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거 있고, 뭐 3층, 4층에는 자기들, 3층에는 뭐, 남자 숙소, 4층 여자 숙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내에 예. 그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입소시설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소시설은 50인 정원으로 운영돼요. 50.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50명. 정원이 네. 50명이라고요. 정원, 최대 인원이 입소시설이요? 50명. 네? 그게 큰 데는 못 봤는데. 그래, 입소시설은 50명. 거기에도 그쪽 지역에도 알아보시면 있어요. 50명짜리 시설. 그게 이제 제일 큰 거고, 제일 예. 큰게 50명짜리 시설인데 보통 그런 데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한 열댓 명, 남자 한 스물댓 명 이렇게 생활해요. 방들이 쭉 있어 한 방에 2명 내지 3명, 많게는 4명, 2명, 3명, 4명 이렇게 해서 방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안에 자기들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입소시설이고, 입소시설은 그냥 밤에 숙식도 거기에서 하고, 낮에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해요. 그리고 예. 자기가 밖에 일 보고 올라오면 이야기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되고, 그런 데가 입소시설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10여 명 있어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뭐 프로그램도 해주고, 교대 상담도 해주고, 그래 해요. 그게 입소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시설은 정원 10명 이내, 10명 이내로 해서 보통 가정집 같은 거, 단독주택이나, 그래서 하는 게 그게 이제 주거시설이에요. 그거는 남자 주거시설이 있고, 여자 주거시설이 있고, 그런 보통 주거시설에는 직원이 보통 두 사람이죠. 시설장하고 관리인하고, 이렇게 보통 두 사람 되어 있어서, 하는 게 밤에 이제 숙식만 제공해요. 밤에 우리가 뭐 하숙집처럼 밤에 잠만 자고
낮에는 지가 어딘가를 다녀야 돼요. 그게 이제 지가 다닐 데가 없으면 낮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그런 데 연계해서 다니면 되고, 아니면 사회복귀시설에 연계해서 다니면 되고, 아니면 좀 낮에 뭐 학원이라도 다닐 아들은 학원도 다녀도 되고, 알바를 하들은 알바도 해도 되고, 그런 게 이제 주거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가 이제 그런 데를 갈라 할지를 모르겠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의논해서 지가 그런 데 갈라고만 하면, 병원에 입원해 입소시설에 병원 아니 병원에 병원에 입원해서 태어났고 퇴원하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아까 병원에 퇴원하면 야를 평생 예. 어디 맡아주는 요양원이 있으면 요양원 같은 데 보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셨다 하길래 요양원 보내는 것보다 100번 낫거든요. 요양원 보내는 이건 뭐냐면 입소시설도 그렇고 주거시설도 그렇고 거기에서 몇 년간 있으면서 배워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자립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데 가면은 보통 최장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가장 장기간에 있을 수 있는 게한 3년 있을 수 있어요. 3년. 어디가요? 입소가요? 입소시설도 그렇고 주거시설도 그렇고 아니, 3년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못 있어요. 평생 어, 있는 데가 그래요? 아니고 한 3년 아. 정도를 있고 그다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또한몇년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독립생활 준비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3년 있는다는 걸또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3년 있었는데, 야를 도저히 집에 데리고 올 데가 안 됐다면, 또딴데 보내면 돼요. 그러면 3년 여기 있다가 또딴 데가 또 3년 있고, 또딴 데가 3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제가 하려는 부모가 예. 이야기는, 그렇게 있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혼자서 예.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다 가르쳐 줘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저 LH 같은 데 신청해서 원룸 20년짜리 원룸 또는 아파트 13평짜리 아파트 이런 거를 20년 임대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LH에서 그런 거를 받게끔 도와줘요. 이후에 살아갈 대책을 다 만들어 준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약은 왜 먹어야 되는지 뭐 중요한 거 교육을 다 시켜줘요. 따님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30년 넘게 병을 앓았다 하지만 아직 자기 병에 대해서 교육이 안돼 있어요. 전혀. 자기가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도 교육이 안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를 보내는 게 지가 가려고만 하면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게 그런 데를 보내면 있는 동안에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지 스스로가 지 병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니까 그래서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에 지가 가려고만 하면 보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데안 갈라 해서 할수 없이 집에 데려오면 집에 왔더라도 따님한테 이야기해서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이나 등록해서 다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해서 배워요. 지금 따님은 콧대가 높아서 자존심이 자기 병을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 이게 지금 30년을 병을 앓아도 병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병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병을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환청 같은 게 들리면 이게 환청이구나 하는 거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처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혼자서 고립돼서 이렇게 지내면 그런 거를 못 배우니까 어쨌든지 다른 환자들하고 어울려서 살거나 아니면 낮 시간이라도 가서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제가 저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지하고 어머님하고 병원에 어머님께 살던 최대한 자주 면회 갈수 있으면 자주 면회 가시고 언제요? 면회를 자주 가셔야 돼요. 지금요?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은 면회 안 된다 할 거예요. 보통 병원들마다 전략이 다른데 보통 입원하고 나면 한 2주 동안은 면회 안 시켜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병원에도 물어보면 언제부터 면회됩니까? 하면은
뭐 2주 지나서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다려 보세요. 저희가 나중에 면회 될때 되면 알려드릴게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이틀 전인가 지금 입원시켰다니까 지금은 당연히 면회가 안될 거고,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면회됩니다 오세요 하면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면회를 자주 가라는 지난번에 대학병원 입원했을 때 교수님이 자주 가라고 하셔서 열심히 갔더니 지가 제일 면회를 많이 온다고 그래요. 또 지금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면회를 자주 가시고 면회를 가서 퇴원 이후의 일을 의논을 하시라는 거예요. 퇴원 이후. 예, 지금까지처럼 그냥 맞습니다. 집에만 와서 집에 와서 약만 먹고 있어가지고는 방법이 예.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지하고 의논해서 예. 좀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맞아요. 제가 볼땐 제일 좋은 방법은 지를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집으로 안 들고 오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석달 입원시킨 뒤에, 그 다음에 예. 퇴원하십시오 하면 그때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로 보내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예. 아니면 만약에 부득이 집으로 데려와야 된다면 집에 데려와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예.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시켜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시켜서 낮 시간에 거기를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번에는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도 할수 있으면, 취업도 할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취업이, 제가 볼 때는 따님은 어렵겠어요. 취업해도 또못 다녀요. 또 그만둬요. 자기 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번에도 제가 볼때 서울에 올라가서 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알바식으로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일했을 거잖아요. 다녔는데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애들 예능을 가르치는 애들 예능을 잘 가르쳤는데, 잘 가르친다고 주변에서는 칭찬을 하는데 지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그한테 그 일하는 게 스트레스가 됐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일하다가 스트레스가 되면, 아이고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이게 스트레스가 되네, 마음에 이렇게 중압감이 느껴지네, 아이고 내가 일을 좀 줄이든지 해야 되겠네, 너무 내가 일을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부담이 되네, 이래서 내가 아이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 스트레스가 되니까 일을 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든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갈 텐데 따님은 귀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되니까 귀에 소리가 들려서 네왜 일하고 있느냐, 내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네 집에 가서 쉬어라, 소리가 이래 알려주니까 이게 덜컥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으로 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님이 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 자기 병 관리를 하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따님은 맞아요. 30년 이상을 지금 병을 앓고 있어도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병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병 관리하는 방법이 공부가 안돼 있다. 병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취직하더라도 취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직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취직하면 맨날 도돌이표예요. 하다가 힘들면 또 때려치우고 집에 틀어박혀 있고, 그 증상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에 대해서 따님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 공부 맞아요.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따님도 공부해야 되고, 어머님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어머님도 가족 모임에 나가셔야 돼요. 가족 모임에 나가셔야 되고, 어머님 여건이 되시면 제가 하는 줌 교육, 줌 모임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적극적으로 다른 어머님들, 다른 부모들을 만나실라 해야 되고, 병에 대해서 를 배우실라 해야 되고, 어머님부터 그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맞아요. 따님한테도 이제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 같은 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다 시켜준다, 거기서.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가도 공부 다 시켜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지가 뭐 정이 자기는 절대로 그런 데못 가겠다 하면 어머님이 가족 모임이든 어디든 가입해서 다니면서 어머님이 공부하러 다니는 데를 집어고 같이 다니자 해서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지를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이 병에 대한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공부가 안돼 있어서 지금도 보면 어머님 막 제가 보기에 우실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어떠셨어요, 지금? 아, 왜 이렇게 힘든지. 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힘들죠. 어머님께서도 지금 우울이 심하시면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 지어 드시면 돼요. 어머님 혹시 우울증 약한 번도 안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우울증 약이 요새 옛날 우울증 약보다 하고 달라서 우울증 약이 엄청 좋아요. 먹으면, 뭐, 먹어서 바로 효과가 나는 건 아닌데, 먹어서 한 2, 3주 있으면 그때부터 훨씬 좋아지고, 약 효과가 한 두세 달 지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제가 볼때 여러 환경 여건이라든지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 그걸 맞아요. 참고만 지내실라 하지 말고,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약 먹어야 되고, 하나는 상담 받아야 되는 건데, 또 다른 방법이라면 뭐 종교 생활을 하시던, 취미 생활을 하시던, 그런 게 도움이 될 거고. 그런데, 일단은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부터도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님한테 네가 약을 먹어라. 그래야 네가 스스로 좀 어떻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것처럼 어머님 스스로도 힘들면 약 드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지금 따님 뭐 다니는 그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어머님 진료 신청해서 우울증약 처방해달라 해서 드시면 돼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가족분들 중에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우울증약, 불안증약 이런 거 처방받아 드시는 분이 수두룩해요. 다들이 워낙 힘드시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 맞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약 처방받아 드시면 한결 수월해지죠. 한결 수월해진다고요. 약을 한결 수월. 처방받아 먹으면 한결 가볍고 수월해진다. 그래서 고려하시고 어머님께서 하여튼 약 처방받아 드시고 자 이제 이게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고 마음먹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단호하고 냉정해야 되겠죠. 아니요. 안쓰럽고. 그게 꼭히 단호하고 냉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단호하고 냉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제 강의를 유튜브를 얼마나 쭉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족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고 강의를 많이 올려놓거든요. 일단은 제 유튜브 쭉 보셔요. 많이 보실 때 노트 앞에 딱 들고 중요한 거 메모해 가면서 노트 필기해 가면서 진짜 학교 수업 듣듯이 앉아서 그렇게 자꾸 들으셔요. 들으셔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럼요. 일단은 쥐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죠. 외로워서 저렇게 쩔쩔매는 애니까. 맞아요. 맞아요. 외로워서 쩔쩔매는 거니까 엄마가 그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고 엄마가 일단 사랑을 듬뿍 줘야지 되죠. 저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엄마한테 쌓인 게 많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지 이야기를, 속상했던 이야기를 실컷 할수 있게 자꾸 기회를 줘야 돼. 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뭐든지 엄마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게. 평상시에.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동영상에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제 동영상을 조금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가족이 당사자를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뭐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뭐 그런 걸 위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쭉 제목이 있으니까 제목 보고 골라서 보시더라도 보셔야 되고, 아니면 작심하고 그냥 쭉다 보겠다고 마음 먹고 보셔도 되고, 제 그렇군요. 동영상에 쭉 보셔야 돼요. 예. 네, 잡초 인생 그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던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던가요? 지금 조금 오래됐는데 이러고 그러네요. 한참 됐는데 하여튼 그러시네요. 거기 뒤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 인용했던가 그것이 좋고 그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 얘기도 또 굉장히 또 좋고 예 그랬네요.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어머니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어찌됐건 제 책도 사서 읽어보시고, 예, 많이 저도 했어요. 제 동영상도 평소에 많이 보실 것 같고, 노력 예, 많이 하셨어요. 대구까지 제가 갔었잖아요. 그러시네요. 대구에 강의들을 다녔었잖아요. 그랬었네요. 예, 근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그쪽 그 가족 모임에 어디든지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예. 모임에 다니셔야 돼요, 근데 서울에 가니까 굉장히 활발하대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지방은 그렇게 없어요. 저그 지역에서 마땅한 모임이 없으면 서울에 있는 모임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내 간다 마음 먹고 서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야 돼요. 그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아까 그 예. 환청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환청을 느낄 때는 이것을 이제 병원에서도 가르치겠지만 이제 이걸 병원에서는 안 무시하라고 가르쳐 줘요. 가르쳐줘요. 병원에서는 환청 약만. 닦는 법을 몰라, 의사들이 몰라요. 제가 볼 때. 의사들은 무조건 무시해라. 그 소리만 해요. 이거 무시한다고 무시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무시하라고 그렇게 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게 환청이 이렇죠. 환청이 이제 의사들은 약 먹으면 환청 떨어진다. 약 먹고 환청이 떨어져 주면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 먹고 환청이 떨어지는 사람이 제가 볼때 열에 7명에서 8명은 약 먹으면 환청이 떨어지는데 다행히도 열에 2명에서 3명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환청이 안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환청이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환청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떼려고만 할게 아니고 사람 다루듯이 다뤄야 된다. 알살 이야기도 지 말도 잘 들어보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라고 잘 들어주고 나도 내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이 그거에 대해서 빨리 궁금해서 배우고 싶으면 제 이름 촛불 배정규 치고 환청 치면 제가 환청에 대해서 강의했는 게쫙뜰 거거든요. 제가 강의한 거라도 쭉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환청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저 말고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환청 다루는 법을. 그래요. 의사들도 환청 다루는 법을 몰라요. 진짜 요번에 입원하기 전에 병원이요. 지금 다니고 있던 병원. 예. 어때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실망이 가요. 제가 막 그러셨어요. 눈물이 쫓아가서 제가 수도 없이 걔 모르게 쫓아가서 얘가 이래요, 제가 저래요, 좀 도와주세요 막 얘기를 해도 하나 반응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묵묵부답이셔요? 웃기만 하고 넘어가고 그냥 그러냐고 하고 얘가 약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해서 약을 먹겠지 강조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 또 그러면 또 병원에 안 온다고 안 오려고 한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너무 옛날에 유명했던 의사 선생님인데 너무 이제 무관심하신지 너무 제가 막 기대 이하로 너무 막 요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죠. 정말 답답할 때에, 답답할 때에 의논을 청하면 도움이 되게 의논해 주셔야 되는데,
글쎄요, 나는 글쎄요. 앞에서 툭툭 뛰는 데 갔다가 그냥 듣기만 듣고 그냥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씀 한마디 없이 그냥 문득 부답이 답답하죠. 이제 혼자 중얼거린다, 자꾸 웃는다, 뭐, 얘가 이런다, 저런다,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뭐, 그, 뭐, 참, 저기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그래,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건 가족 모임을 자꾸 나가셔야 돼요, 어머님께서. 가족 예. 모임을 나가면 이런 지금 어머님이 오늘 저한테 의논을 청한 것처럼 이런 일들은 뭐 가족 모임에 나가보면 비슷한 일들을 겪은 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그런 이야기도 다른 분이 하시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정보도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뭐가 있다 등등 정보도 듣게 되고 하니까 가족 모임에 이론이 다니시. 그리고 저희들 재음센터 단톡방에 가입이 돼 있나요? 어머님께서? 네, 가입은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가입이 돼 있어야 뭐 정보가 이제 올라오면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아. 그래,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상담을 청하셨는데, 오늘 뭐 제가 볼 때, 뭐 뭔가를 구체적으로 의논하려고 상담을 청하셨다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그것도 있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러셨네요. 네. 그래,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쭉 상담했는 내용이 의논하시고자 하는데 좀 부합되는 내용이었나요? 예, 그럼요. 아니, 진짜 몇번다 이렇게 교수님 하신 게 많이 도움 됐죠. 많이 도움이 됐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실천을 잘 못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죠. 네, 많이 도움이 우리가 듣는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 실천한다는 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됐어요. 예. 하나요. 머리로 뻔히 알고 있는 것도 또 막상 어떤 상황에 닥치면 맞아요. 잘 예. 안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모임에 계속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급하면은 어디든지 의논할 데를 찾아서 의논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임에 다니고 하면 좋은 게또 모임에서는 경험이 많은 가족분들이 있고 한데 급할 때 되면 그런 가족분들이 다른 가족분들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상담을 청하면 그 가족분들도 경험 많은 가족분들은 상담을 해주면 상담 잘 해주셔요. 그분들 상담도 도움이 되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주거시설하고, 저기, 그, 거주시설 있잖아요? 예, 입소시설. 예,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고,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시설에서 아주, 그냥 계속, 걔들, 혼자 있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는지. 그런 건 이제 시설에 가서 이제 물어보셔야 되죠. 네, 그렇겠죠. 예. 저는 뭐 시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있고, 예. 속속들이 그 내막까지 아는 사람들이야.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저보다 훨씬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당장부터 뭐 평생 시설에 둔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어딘가 집안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선 어느 시설이든지 간에 뭐 해서 우선 시설에 넣어두고 한 3년 일단 있을 수 있다니까 3년 있어 보면서 추이를 봐야죠. 그랬다가 뭐 많이 지가 진짜로 3년만 있고 많이 좋아지는 친구들은 이후에 지가 직장도 다니고 직장에 있는 동안에 지가 직장 생활 시작해서 직장도 다니고 뭐 집에서 생활해도 생활을 예전보다 잘하고 아니면 지가 뭐 원룸을 얻어 생활하기도 하고 LH에서 주는 집을 받아 생활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원래 3년을 있는 동안에 무조건 3년을 그냥
먹고 자고 있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지가 생활을 잘하게끔 예. 교육을 시켜주고 준비를 시켜준다가 목표니까 자기가 가 있으면서 생활을 잘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잘 받아들여서 잘하면 3년 뒤에 되면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설에 보내면 좋은 게 이때까지는 부모님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지도 의지할 데가 부모님밖에 없고, 그렇죠. 부모님도 어디 의논할 데 없이 순수하게 내 힘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제 시설이나 그런 데를 보내두면 부모님도 그쪽 전문가하고 같이 의논을 할 수도 있고, 지도 부모님만이 아니라 그쪽 전문가한테도 의지를 할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맞아요. 어떤 때는 막 어쩌다 이런 병이 왔는지 막 혼자서 발버둥 치어져요. 막 그러셨네요. 어떡하다 이렇게 됐는지 막. 그러시죠. 워낙 오랜 세월을 이래 고생하고 지내시다 보면은 당연히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시죠. 예, 참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정말. 그래. 참, 아우 진짜 의사들이 하나도 안 해주시는 말씀을 교수님한테 다 듣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 어떠신가요? 오늘 상담은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의논할 수 있다면 지금 좀더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충분히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셔요.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아까 뭐 의사 선생님들도 해주지 않는 소감을 찾아서 의사님도 이야기 안 해주는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 오늘 상담이 어머님께 도움이 되었나요? 그럼요. 특히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다면? 이제 이게 의사들은 전혀 아이의 그 나갈 사생활에 대한 건 전혀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관심을 안 두고 양만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이거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뭔가 들어보고 싶고 상담하고 싶어서 찾아가도 답을 못 얻어요. 그래서 막 그게 너무 다 힘들고 막 근데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은 방향을 정해주시니까요. 방향을 이제 방법이 이런 거 있고 방향을 정해주시고 또 교수님이 많이 상담하신 거 올려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 들어보면 되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궁금한 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오늘도 많이 이제 일을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아, 그래서 왜 저도 저래? 좋고요. 저하고 상담하고 나서 상담 받기 전에 비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다니까 좋으네요. 그러셨어요. 교수님만 보면 그냥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시네요. 하여튼, 참 감사하고요. 건강하셔야 돼요. 저도 하여튼 이래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그래, 하여튼, 그래, 일단 지내보시고, 또 다음에 또 많이 답답하시거나 의논해야 될 일이 있거나 하면 또 상담 신청해 주셔요. 아이고, 이게 감사해요. 상담은 뭐몇 번이라도 신청하시면 되니까. 아이고, 감사해요. 정말. 신청해 주시고. 제가 절이라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럼 오늘 상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예, 건강히 잘 지내셔요. 아유, 감사합니다.